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대전시가 탈락하고 인천이 결정된 데 대해 야당은 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 공모 방식을 선택해서 과열 경쟁을 유도한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천의 바이오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특정 지역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대전 방문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송영길 대표가 인천 출신이라서 편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전체의 당대표이고 저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인천이 선정되면서 송 대표의 말은 신뢰성에 의문을 낳게 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송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하게 할 거였다면 굳이 당대표가 그런 오해 살 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의 바이오 생태계가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치적 역량 부족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을 처음 구상을 해갖고 제안을 해서 첫 문제를 우리가 내고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저기 정치 세력이 없는 게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국 11개 지역을 과당 경쟁시킨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집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반이 닦인 지역에 지원하면 될 일을 지역 간 반목을 불러오고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정 자체가 행정력 낭비인 거잖아요. 그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공모라는 게 100% 객관적이고 완벽한 게 없잖아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도 신뢰도 없는 형태로 공모 사업을 하고 23년 만에 대전을 떠나는 중기부가 선물은커녕 더 큰 실망만 안겨준 상황. 대전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 반발을 불러올 거란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